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삶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던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라는 한자는 자자와 유자가 결합된 한자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또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욕망을 마음껏 추구할 자유가 아니고 우리 삶을 세상에 붙들어매는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집착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 명예, 권세, 이성, 또 자녀, 가족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고민하고 분내하는 탯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물들인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우리 곁에 오면 고맙게 여기고 잘 사용하되 그것이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해도 애태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로서 도리를 다 해야 하지만 그 자식이 내 뜻대로 커주지 않는다고 속상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겸허하게 그것을 수용하되 때가 지면 한가지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에 열매가 달려있을 때 가지가 열매를 놓아줘야 합니다.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까닭은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밤도 충분히 익어야 땅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도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 줄 알아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자유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뭔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학벌에 대한 자부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전에 좋던 것이 다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산처럼 든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달콤한 유혹도 그를 흔들 수 없고 어떤 위협이나 강제도 그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았고 병이 들어도 영혼이 약해지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도 원망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어떻게 좋든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고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본 사람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미스테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가지를 염두에 두라고 합니다. 첫째, 내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이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이 양심상 자기에게는 거리낌이 없지만 아직 그런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우상 앞에 있는 재물을 먹는 그런 행동을 보고 실족할 우려가 있다면 기꺼이 우상의 재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유보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8장 9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성도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 조심스럽게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야 어찌됐든 내가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르고 지하철 의자에 바로 앉을 줄도 모릅니다. 개인이 모여서 이런 사회가 건강하려면 공공의 윤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인류의 첫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함께 누려야 할 것들을 개인적으로 취한 것이죠. 영어로 개인적인 사유, 이 뜻이 private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다, 착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류의 뿌리 깊은 고질병, 공공의 유익을 개인이 취한 것, 이것이 바로 원죄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사랑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종교의 최상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강제로 떠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넘치는 사랑 때문이죠.
진정한 자유의 베이스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남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둔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질식시키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면 적어도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산재물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자유한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 육신의 평안함과 또 내가 추구하는 일에 대한 주변에 방해가 없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뛰어넘어 내 자유가 주변이나 이웃에게 거침이 된다면 오히려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 땅의 지식으로 섬기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공공의 윤리와 개인의 윤리를 표방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의 자유란 경전의 철학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인간의 원죄를 삽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차원 높은 깨달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